좋아. 예. 세 명이 만났어. 나다니 나. 전날 콩 벌었습니다. 나? 뭐라고? 이 집에 이거 맛있대요. 곱돌이탕. 하루 곱돌이탕. 곱창이랑 닭돌이탕. 이게 괜찮아? 괜찮지. 형, 하루 곱돌이탕. 형, 저녁 안 드셨지? 아직 안 먹었지. 셀프 주먹밥 하나. 내가 서비스를 해드릴게. 그거 홍보 좀 해주실라? 뭐요? 신메뉴 중에. 여기다 버무까지 넣어가지고 젊은 감정을 해갖고. 돼지고기 아니죠? 돼지고기 소고기야. 소고기. 한우, 오리지널. 돼지고기 한 근날 이름 뭐야? 야, 소개를 시켜야지. 이거, 이거, 이거. 아, 그래도 내가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수준이. 술줄인데 맛있는 술줄? 나이스 비트유 웨일컴. 형아 한국날 50이 나보다 어린데? 12년생이야 나보다 한참 어린데 누가 보면 나보다 12년생이 맞다 같은데. 이거 떡볶이 맨날 땀 흘리면서 식당 오면 소주를 닦아.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얼굴에 땀이 많이 나. 엄마 감사합니다. 얼굴에 땀이 엄마 감사합니다. 해줘. 감사합니다. 잘 드겠습니다. 오늘 왔어요. 오늘 대박이야. 근데 형님 이거 안 들어가. 그렇지. 이거 자꾸 딱 받아도 지금 딸기가 나. 한번 끼워볼래? 아니야. 이제 안 말아. 패션 다음 거 있으시죠. 근데 우리 엄마가 어제 전화 왔어. 이거는 분양하지 마. 네 좋다고 관 속에 같이 갖고 와요. 왜냐하면 희열을 주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 걸 원치 않는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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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광주. 맛있지? This is Korea. 한국은 이래. 깜짝 놀래잖아. 쌤쌤 떡볶이랑 쌤쌤 고백. 다음 장마하고 반팥도 있어. 참? 참? 이게 곱창이 있어요. 소곱창. 이게 소곱창. 크게 씁니다. 자, 잔잔하게 안 합니다. 크게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버팔로 카우 내장 and 치킨. 우후 치킨핀. 아다 국물만 먹어. 국물. 국물. 곱돌이? 그러니까 곱창이랑 꼬르탕, 닭꼬르탕 합친 건데. 괜찮아?
당신이 먹었던 게 이거야. 아담, 당신이 방금 먹었던 게 이거 또 곱창이야. 몰라. 아? 맛있지? 몰라. 몰라. 곱. 배부르다 가면 그 아다 작가님 문제인가 할까?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편견이야. 이거 곱창을 줬는데 생긴 걸 딱 보더니만 못 먹었어. 그러니까 한국의 양수는 좋아봐. 우리 좀 이러잖아. 형님들 입이 좀 짜나봐. 맥주도 안 뽑아. 딱 좋아. 달콤한 맛. 육개장. 밥가리. 인사드리면서 대단히 영광이고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에 8월 둘째 주 기념으로 통발 2봉지 신메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티 유튜버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또 신메뉴를 한번 소개를 해달라 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 영광이죠. 네. 근데 단위 아니라 형님 위에서 찍을게요. 신메뉴인데요. 제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평가해서 이 신제품을 내놓게 되겠는데 메뉴 이름은 한우 수디 어묵탕이에요. 수디만 주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대학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풍성하게 굉장히 음식이 풍성하고 국물도 굉장히 매콤하면서 진하게 이게 풀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 이틀 신메뉴 출시된 지 이틀 됐는데 이 메뉴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님이 오셔가지고 신메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이 메뉴를 제가 강추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내가 끓여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한우라서 아 이게 고기 국물이지 해물탕 국물이지. 너무 하네. 이렇게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야채도 이렇게 익어보면 익혀야죠. 이렇게 하는 게 소주가 팍팍 땡기죠. 이거 포말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너무 좋냐? 근데 진짜 큰 물 만약에 정말 빛나 이기고 있는데 아가 아까 이메뉴만 지금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핫해요. 당연하네. 이거 국물이 소머리 국밥이에요. 소머리 국밥이에요. 또 어묵도 이렇게 먹는 쫄쫄한 재미. 그럼 뭐야? 생선 모양. 네, 생선 모양. 생선 모양. 생선 모양. 귀엽죠? 귀엽죠? 키스 물. 또 어묵 함량이 굉장히 많은 비싼 어묵이에요. 터키 음식 같아요. 아, 이게 글로벌 푸드. 글로벌. 글로벌 푸드 이런 느낌. 이런 거 파차. 파차. 아, 파차. 맛이 비슷해. 비슷해.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그러니까 대구에다 생각나는 거. 생각난 거지, 자신한테 끼리. 백끼리야. 이게 나는 지금 방금 이 음식이 백끼리란 말을 그, 이 음식과 비슷하대요. 아, 그거 말이고 아단 형님한테 이거 드릴게요. 아니, 그럼 몰라. 내가 국물을 정말 이건 이 메뉴는 외국인들이 먹어도 부담은 없는데 국물이 진하거나요. 소고기에다가 면수를 넣었잖아. 향도 좋아하고 국물도 좋아하잖아. 아주 전 세계에 좋아할 수 있는 메뉴예요. 국물이 탁하지가 않아. 탁하지가 않아. 탁하지가 않고 국물이 맑으면서 맑으면서 진하고 맛있어. 맛있어. 이게 소 힘줄이에요. 한국에서 별로 안 먹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즈 소 힘줄. 소힘줄 두드려가지고 한국 사람 많이 안 먹어요. 일본 사람들 치즈 안 먹어요. 약간 터키 음식 그 파? 파가? 이게 어묵이에요, 어묵. 맛있어, 어묵도. 어묵도 생선 한 장 못 담는다, 이게. 그래서 밀가루 어묵이 아니고, 그 순대 어묵이요. 맛있어요. 이때 될 줄 알고 지금 또 양수형님 무용담소 나왔습니다. 다 짤릴 거예요. 편지. 재밌어, 이 식당. 오세요. Welcome, welcome, welcome. What is your restaurant name? Street Kebab. Street Kebab. 태권도 선수. 태권도 선수. 태권도. 이렇게 살아?
그러면 방주 방주. 대나마. 아 이브라임 지역 이쪽이었구나. 예예예. 구해라 컴컴두에 따따하 바하. What you gonna do when I come come be a da-da-ha? What?